네, 안녕하세요. 벤들입니다. 오늘 제 친동생이랑 같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A조 경기, 그쵸. 그리고 준자가 경기 뛰어봤는데, 그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예, 네, 봤어요, 다. 뭐라고 했냐면, 그 경기를 보시고 이 구독자분들이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참고로 훈련을 진행하겠다라고 제가 맞아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댓글 보이시죠? 이 댓글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스매시가 너무 약하다라는 것도 있었고, 뭐 점프 스매시 장착했으면 좋겠다도 있었고, 맞아요. 전위에서 매가리가 없다, 그리고 후위에선 스텝이 반인데 스텝이 너무 느리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까 해서 네. 좀 왔고요. 오늘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영양 보충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오늘 그 UTM이라는 단백질 이 제품을 먹고 단백질. 나서 운동할 거예요. 운동 전후에 먹는 건데, 이걸 한번 먹고 해볼까요? 평소 좀 매가리가 그러시죠. 없으니까 단백질이 좀 부족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UTM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 이렇게 이쁘네. 이쁘게 용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쉐이크가 아니라 알약이네요. 오, 그러네. 알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편하네. 저는 사실 전에도 그 쉐이크 막 초코만 이렇게 먹어봤는데 다 타먹어야 나는 되잖아. 안 맞아요. 약간 그래도 약간 인공적인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난안 그치. 맞았는데, 이렇게 알약이면 좀 괜찮지 그쵸, 않을까? 그쵸, 그쵸, 그쵸. 간편하고. 하나를 딱 먹고, 네, 그쵸. 하나 아, 그치. 먹고. 네. 계속 먹을 필요 없이. 네. 하나씩 먹어볼까요? 네. 네. 단백질. 네. 저도 먹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이제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면역력이 좀 떨어져요. 나중에 좀 피곤하잖아요. 그쵸, 그쵸. 되게 피곤하죠. 단백질 섭취를 안 해서 그래요. 집에서 사실 뭐 닭가슴살이나 이런 걸 챙겨 먹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알약 하나로 딱, 예, 네, 마무리. 운동하는 사람한테 필수네. 진짜 필수죠. 단백질이 단백질은 필수네. 필수죠. 네. 단백질이 필수니까. 제가 평소에 운동하는 몸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단백질. 그러니까 충분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와 충분한 휴식, 이런 게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동하는 몸은 될수 없다. 예. 이 뉴트리엔 제품은 당연히 이 운동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고요. 그리고 출시 이후에 5차까지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5차 완판. 완판입니다. 완판입니다. 다 팔렸습니다. 자, 미국 특허 성품 EA알파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EA알파 성분. 예.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예. 미국에서 통과됐다. 아, 그럼 좋은 이러면 거예요. 좋은 예, 거죠. 좋은 그렇죠. 거예요. 예. 좋은 거죠. 그리고 단백질 합성 근육 직진 성분인 유신이 포함되어 있고요. 유신. 네, 그리고 필수 구종 아미노산과 우리 아르기닌. 아르기닌. 네, 그것도 있습니다. 활력.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제품이다. 네. 이 아미노산 섭취만 해도 이 근육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있다. 네. 그리고 이 우주인들이, 특히 이제 우주 비행하시는 우주 분들이 비행하시는. 그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 근육이 쉽게 좀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에서 우주인 근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된 원료라고 합니다. 좋은 네, 제품이네요. 무조건 좋은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26개 임상 논문으로 증명된 효과라는 점. 논문이 26개. 네. 제가 박사했거든요. 제가 논문 6개 썼어요. 24개? 쉽지 않습니다. 네.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BCAA 성분, 그리고 EAA 성분. 네. 좋은 거죠. 그것보다 단백질 합성률이 3배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먹고 끝내지 말고, 꾸준하게 좀 지속해서 네, 먹어서,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8월 말에 있는 대회에 좀 좋은 성적 낼수 있게 네. 좀 해보세요. 네. 일단, 네트플레이부터 할게요. 네트에서 역동성이 없다라는 좀 말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둘이, 수비를 맞춰주고, 성철군이 이렇게 푸시를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해볼게요. 오, 씨. 움직이면 좋은데? 다시. 운동하는 몸이지. 움직이면 좋은데? 혹시 딱 유팀 먹으니까 다르지? 아까 먹으니까 다르네. 유팀 다르네. 먹으니까. 아이고.
오, 야, 달라, 진짜. 안 지쳐, 안 지쳐. 어, 빨라다. 어, 빨라. 야, 다른데? 야, 달라. 벌써 흡수한 거야? 다 흡수됐어. 오, 빠르네. 손끝에 전달됐어. 단백질이. 우와, 진짜 빨라. 자, 이번, 이 훈련은 제가 그, 푸바오 박경민 코치와 대회 나가기 전에 많이 훈련했던, 많이 했던 훈련인데, 이제, 어, 두 명이 수비를 해주고, 저는 뒷사각에서 혼자, 어, 개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훈련입니다. 내가 하는 거 따라하면 돼, 이따가. 네. 공이다. 아이고. 오, 달라. 센데? 오케이, 제대로 갑니다. 아이고. 오씨. 아, 빠르다. 오. 아! 아, 쎄, 쎄, 쎄. 확실히 쎄. 아유. 어우, 씨. 이거 쎄냐? 아, 야, 진짜. 어. 안 지쳐, 안 지쳐. 와, 씨. 와. 오, 야. 네, 이번 훈련은 어, 네트 가운데 이렇게 안막을 쳤어요. 현수막으로 가렸거든요. 그래서 가리고 나서 어, 내가 이제 치는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좀 빡세게. 그러니까 예측 출발이 안 되니까 좀 더 피지컬적으로 힘들겠죠. 아니 우리 뭘 먹었죠? 우리 UTM 먹었잖아요. UTM 그렇죠. UTM 먹었으니까 UTM 먹은 힘으로 한번 가봅시다. 안 지쳐요 이미. 네. 네. 저는 공격을 하고 저기는 수비를 하는 훈련 해보겠습니다. 할게요. 아, 아이. 우와! 안 보인다. 밑에서 치면 안 보이네. 아! 야, 주세요. 한 번 더.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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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좋은데? 체인지? 어. 아이고! 오!
와,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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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아! 와! 나이스! 아이고. 아! 야. 오, 야, 씨. 와. 네, 일단 이렇게 거의 1시간 반 했나요, 저희? 네, 1시간 그렇죠? 20분 정도. 네, 저희가 이 피지컬 트레이닝 1시간 반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UTM으로 버틴 것 같습니다. 진짜 평소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죠, 진짜. 네. 이게 단백질 흡수도 빠르고, 네. 원래 이제 복용하고 나서 바로 있진 않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체내에 바로 흡수가 돼서 좀 빠른 것 같고, 저희가 먹어봤잖아요. 먹어봤잖아요, 네. UTM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장점은 아까 네. 말한 보통은 다 쉐이크 먹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계속 이 물병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원래 단백질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알약 같은 거는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먹기 편리하다. 그렇죠, 편리하죠. 네. 엄청 엄청 편리하죠, 사실. 그리고 운동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막 체력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힘들어했어요. 네. 네. 사실 어제도 운동을 하고 그쵸. 그저께도 운동, 그지? 네. 주 7일, 8일 운동하죠, 그쵸. 거의. 하루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네. 오늘 약간 쉴라 그랬는데, 원래. 네. 제가 좋은 제품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끌고 왔어요. 왜냐면 또, 단백질 좀, 동생 좀 먹이고 싶어서. 그쵸. 네. 근데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지치지 않는다 그래야 돼. 좀 활력이 딱 붙죠, 몸에. 그쵸. 그러니까 힘들어도 잠깐 힘들고, 원래는 처졌는데, 네. 지금은 뭔가 더 뛰고 싶고 그러네요. 네. 요즘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영상을 보고, 뭐 댓글을 받고 있는데, 네. 좀 소감. 댓글들이 너무 사실 보면서 네. 칭찬만 너무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제가 원래 초심 대회 나가면 예탈하거든요. 예탈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요즘 초심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잘하는 파트너랑 디조 나가 디조 이제 이번에 디조를 나가거든요. 제가. 네. 초심 건너 뛰려고요. 아 뛰고? 네, 뛰고 디조를 나가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우승해야죠. 네, 빨리 A조 돼서 저랑 이제 A조 그쵸. 도전하는 콘텐츠도 나오면 그쵸. 30대 때 무조건 나가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만들 수 있게 협찬해 주신 UTM 그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